토요일에 신나는 시사 뉴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에서 띵 뉴스 파이팅. 저희는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나 잘 되는지 카메라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광고도 늘었어요. 광고 잠시 듣고 다시 3부로 찾아올게요. 우리 집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캐리어 시스템 에어컨. KTX 인천공항 이런 초대형 랜드마크도 캐리어라고? 시스템 에어컨. 가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20년 공기 전문가 캐리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뉴스파이팅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고조된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다만 대북 전단 살포와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 훈련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위원장이자 삼성당구 출신인 한기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기호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자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어제 외교안보특위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무엇입니까? 어제 원내 상황으로 인해서 네.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과 우리 당이 지금 그 위원장 독식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회의를 네. 못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성명서 내용에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네. 국제법의 위반이고 GPS 교란, 오물풍선 이러한 행위들은 한반도의 불안과 동료를 조장하고 네. 이런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재단 출범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 해야 될 역할이 전부 다 차단된 상황에서 네.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특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푸틴 대통령 방북을 통해 더 강화될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이게 24년 만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24년 만에 왜 이제 방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거꾸로 되짚어 봤을 때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실제로 재래식 무기에 지금 고갈 상태에 빠져 있고 또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면서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독재 국가가 서로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결국은 북한은 기술적인 득을 얻자는 것이고 네. 러시아는 자기들이 부족한 전비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하는 네. 사실 국제적인 평화를 해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북한군과 관련해서요.
의원님. 예. 네. 예. 북한과 관련해서 수십 명이 지난 9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 참모 본부가 밝혔는데 이게 또 이틀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날은 또 마침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중앙분계선을 넘은 게 수십 명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수십 명은 아니죠. 아, 그래요. 인원을 너무 뚫고서 얘기하는 건 언론의 태도가 아닙니다. 몇 명이나 넘어왔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수십 명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중앙분계선을 넘은 것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분계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중앙분계선이라는 게 뭐 아인다 끈을 그 설치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중앙분계선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지형지물로서 확인하는 방법과 GPS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북한은 GPS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넘은 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가 예. 어딘지 모르고 넘은 거죠. 저는 비밀장비에도 실제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흔히 없기 때문에 넘었다 안 넘었다 하는 것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감시 장비는 중앙분계선 위치를 다 표시해놨기 때문에 넘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발적이었는데 왜 합참이 이렇게 늦게 발표를 했을까요? 그 넘어오면 꼭 발표를 당일날 해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다면 당장 발표해야겠죠. 예. 오물풍선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날리면은 즉시 경찰과 협조해서 재난 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그러나 이 넘어온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당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예. 그거를 금방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다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확성기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북한의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에서 풍선과 방송을 병행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게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폐쇄된 사회와 네. 통제된 사회는 가장 심리전에 취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탄 한 발이 날라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날린 풍선에 들어있는 전단이나 거기에 USB나 그다음에 돈이나 네. 생필품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호감을 갖던가 호기심을 갖게 하지만 예.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 김여정의 풍선과 방송을 병행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봐달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것도 극단적으로 가면 사실 뭐 우리가 북한 인민들에게 많이 날린 북한 인민들의 많은 것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국면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멈췄다고 이렇게 보셔야죠. 약간의 그 풍선과 방송을 병행한다면은 조금 봐달라 이런 의미가 북한에 있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는요,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네.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받고, 예. 처벌을 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고 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오늘도 북한이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대화를 한다고 멈춥니까? 북한이 대남 전략을 하는 걸 그렇게 모릅니까? 일국의 당, 일당의 지금 대표로서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첫 번째 제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회담을 한다고 해서 회담을 가지고 북한이 이용하는 것이지 약속을 지킵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 9.19 군사 합의를 포함해서 모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런데 대화를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 또 두 번째 대북 전단을 얘기하셨는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그러면 우리는 어기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가장 큰 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씀 해주시는 거죠. 예. 네. 그 지금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 합의 이 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9.19 군사 합의를 정지한 것은 보다 부실화, 무효화한 것은 북한이 먼저 발표했죠, 작년도에. 예.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오물 풍선 때문에 정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9.19 군사 합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합의죠. 말도 안 되는 합의다. 왜 그러냐. 네. 북한에는 하루 종일 비행기가 단 한 대도 안 뜨는 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용기나 헬기나 민간인 비행기나 단 한 대도 안 뜨는 날이 부지기수죠. 네. 우리는 몇십 대씩 몇백 대씩 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띄우지 말자고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은 북한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러한 것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또 군사 훈련과 사격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는 남쪽에 사격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네. 대부분의 사격장, 군사 훈련장은 다 휴전선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하지 말자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9.19 군사 합의는 오직 북한을 위한 합의였지 대한민국을 위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합의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 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했으니까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난 표현도 잘못된 게 군사적 충돌? 왜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씁니까? 충돌이라는 건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도발이죠. 북한의 도발. 당연하죠. 예. 우리가 언제 북한 쪽에다가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매번 북한이 도발하는데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용어다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한 지 우리가 언제 도발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근데 충돌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북한을 편들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된다.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줘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당이지만 윤상현 의원이 접경 지역을 알아요? 접경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이럴 때만 접경 지역을 거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시대 상황이나 상황 변화에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접경지역에 살고 있고 그것 국회의원이고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접경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고 나서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 김동현 경기도지사도요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 특사격까지 출동시켜가지고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기는 것입니까? 네. 일국의 도지사가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분의 직책이 지금 도지사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도지사인지 의심스럽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오물풍선이 막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이걸 뭐 격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격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격추를 하려면 어떻게 격추합니까? 총을 쏴야죠. 네. 그다음에 대공포를 쏘든가 미사일을 네. 쏘든가. 우선 풍선이 넘어오는데 네. 휴전선을 넘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걸 쏘면 예. 그 기관 포탄은 어디 떨어지죠? 아 땅에 떨어지죠. 아니 북한 땅에 떨어지죠. 예. 그럼 북한 인민한테 떨어지든가 북한 인민군한테 떨어지죠. 그렇죠. 그건 우리의 도발 행위가 돼요. 아. 자 거꾸로 네. 휴전선을 넘어와서 풍선이 네. 그다음에 쏴서 네. 또는 하는 우리 아군 군인들에게 떨어지든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떨어져요. 예. 과거에 서울 지역에 그 무인가 왔을 때도 쏠 수 없어서 안 쏜 것이 아니라 쏘는 것을 자제한 거죠. 왜? 아, 예. 기관포탄이 떨어지면 누군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네. 한 분은 군인이었고 한 분은 국방위원장이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그 무지몽매한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냥 두고 그러니까 두는 게 맞는 조치였네요. 아, 거기에 위대한 예.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든가 네. 또 뭐 어떤 기폭장치를 넣어가지고 건드리면 폭발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건 그 격출시켜야죠. 아,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 가성비라고. 아, 가성비. 예를 들어서 미사일로 그 쏜다면 미사일 한 발에 몇 네. 억씩 하잖아요. 그렇죠. 몇 억씩 하는 걸로 풍선 하나 떨어뜨린다면 그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군사적인 통동하는 것도 네.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게임하듯이 컴퓨터 앞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총알이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점을 예. 좀 잘 생각해서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군 지휘관 출신으로서 이 특검법 어떻게 갖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짧게만 들을게요. 특검법을 왜 합니까? 특검법을 왜 하느냐?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사 개입이라 한데 군대선 수사를 못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경찰과 검찰이지. 네. 군대선은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한 내용을 넘겨서 그걸 기초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에 개입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예. 그러나 조사한 내용, 이러한 사고가 우리한테 있었다. 한 내용이 수정되거나 내용을 바꾼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그 특검을 한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네. 그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건 선동에 의한 것이지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물론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오물풍선은 사실 북한이 우리의 민간인 차원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서 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오물풍선 내용물을 바꿨잖아요. 예. 분뇨를 넣고 이런 걸 넣었다가 이제 종이 쪼가리밖에 이제 종이 휴지만 보냈는데 네. 자기들이 해서 손해가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는 심리전을 하게 되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네.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큰 LED 전광판을 가지고 영화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